그래짜임 보도록 할게요. 그래짜임. 그래서 집이라고 친다면 집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래짜임이에요. 글의 내용을 구조화한 형식이에요. 글의 내용을 구조화한 형식이에요. 뭐가? 글의 짜임이. 글의 짜임, 여러 가지 글의 짜임 볼게요. 비교랑 대조가 있네요. 비교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짜임을 드러내는 말은 차이가 있다라는 건 차이점이고, 비슷하다는 거는 공통점이겠지. 부모와 달리는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지? 그죠. 그래, 짜임을 드러내는 말이 중요하겠죠. 나열 짜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늘어놓은 거야. 첫째, 둘째, 셋째는 늘어놓은 거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문제와 해결 짜임 볼게요. 문제를 주고요.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글이 있네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거는 해결 방법이네요. 그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는 앞에 있겠고, 그죠? 순서 짜임 볼게요. 시간이나 공간 순서에 따라 참맨 처음에는 뭐뭐, 뭐뭐 한 뒤에는 뭐뭐.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자, 비교와 대조 차이면 공통점은 뭐뭐에 대한 공통점은 뭐, 그지? 차이점은 뭐뭐. 나열 짜임은 쭉 나열한 거지, 그지? 문제는 뭐고, 해결 방법은 뭐다라는 게 문제와 해결 짜임이에요. 순서는, 그지? 순서 짜임 쭉 늘어진 거지? 그지? 이건 된 다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림으로 도식화해 봤어요. 글을 읽을 때 글의 짜임이 중요한 까닭은 짜임을 알면은 우리는 뭐예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해결 방법이구나. 또는 나열자임이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구나.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열했는데 세 번째 건잘 이해가 가지 안 가는 안 가는데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걸 참고하면 대충 그지? 응?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요약을 할수 있어요. 쉽게 요약을. 이런 식으로 요약하면 돼. 그죠? 요약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 글이 이러니까. 간만에 잉크똥 있는 볼펜으로 했더니 난리 났다. 이건 안 되겠다. 탈락. 자, 감기와 독감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랑 대조 짜임이네요. 감기와 독감은 원인 균과 증상 등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방 방법은 비슷하대요. 그죠? 비슷한 거는 뭐겠어요? 비교를 얘기하는 거겠죠. 비슷한 점. 차이점은 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비교와 대조 짜임에 알맞은 틀의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공통점은 예방 방법이 비슷하대요. 차이점은 각각 여기 있네요. 그죠? 감성 로봇에는 네 가지가 있다. 나열한 거네요, 이런 식으로. 감성 로봇은 일반적인 로봇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다른 특성이 여기 있네요.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요. 감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일을 도울 수가 있대요. 노인은 늘고 아이는 줄고. 문제와 해결 짜임이에요. 문제와 해결 짜임.
우리 이거를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 그지? 이거, 그죠? 여기 있는 거, 그죠? 이거를 우리 쓸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 글 순서 짜임까지 해가지고 이네 가지 짜임이 다 있네요. 그죠? 노인의 수가 늘고 아이의 수가 줄고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볼게요. 문제는 노인의 수가 늘고 아이들의 수가 줄고 있어요. 해결 방법은 저출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거고 고령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 초등부 4학년 사회 시간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휴가를 제공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돼. 결국은 돈으로 많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저출산 문제는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되는 거죠? 해결되는 거야. 그럼 고령화 문제는 빨리 죽이면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수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돈으로 해결했어. 그지? 이것도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해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퇴하는 나이를 늘려줘요. 더 오랫동안 일을 하면은 돈을 벌겠죠? 그럼 자기가 셀프를 알아서 하겠죠? 또 노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산업 발전을 하면은 돈을 벌겠죠? 셀프로 되겠죠? 우리나라 머리 좋네, 그지? 그죠? 의료를 보장해주고요. 노인을 돕는 제도를 마련할 거예요.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당나무의 선물 한지를 볼게요. 순서 짜임. 한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짜임은 순서 짜임이에요. 맨 처음에 당나무 밑을 잘라서 껍질을 벗겨내고 말려요. 표면에 있는 검은 부분은 긁어내요. 쓸모없는 거는 떼어내는 거야. 검은 거는 하얀 것만 쓰는 거야. 끓인 껍질을 깨끗이 씻어 하얗게 될 때까지 말리고 두들겨요. 끈끈하게 해주는 닭풀을 넣어요. 죽처럼 만든 후 발로 떠내서 말릴 거예요.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예요? 껍질을 벗겨서 끓여? 뭐가 아니에요? 석회. 끓여, 그지? 네. 그 다음에 찢는 거지. 완전히 죽을 만든다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뭐를 넣어? 풀을 넣어서 다시 물을. 지금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지? 갈린 거야. 걔를 발로 떠내면 종이가 될 거예요. 응?